우리는 병원에 있다 보면은 참 다양한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를 마주합니다. 모든 질병에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중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특히나 아쉬운 질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는 우리 몸은 무언가를 삼킬 때 자동적으로 후두개가 닫히면서 기관지로 가는 통로가 막힙니다. 따라서 삼킨 물은 자연스레 식도로 내려갑니다. 음식물이나 특히 액체가 삼켜질 때 무언가 문제가 생겨 후두개가 닫히지 않아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방어기제가 발현됩니다. 반사적으로 기침이 유발되어 기도로 넘어갈 뻔한 이물질을 배출해내는 것이죠. 이를 보통 사레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때 방어기제가 잘 발현되지 않아서 기도로 무언가 넘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이것이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레가 걸리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저승 갈 뻔했네. 네, 흡인성 폐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물론 우리같이 정상 상태에서는 괜찮지만 의식저하나 뇌졸중 등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 후두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에 맞춰 흡인성 폐렴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삼키기만 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임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환자도 좋고 간호사도 좋기 위한 세 가지 비밀을 준비해봤습니다.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해서 크랜북2 환자 파악 매뉴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삼키지 못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노화와 미성숙입니다. 이들을 잘 삼키게 하기 위해서 치료적으로는 구강이나 인두의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이나 자세교정 치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창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 속에 녹아든 훌륭한 간호중재죠. 하지만 저희 소년간호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밀은 연하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자극 제공입니다. 이는 이 구강이나 안면부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차가운 온도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극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고 있는 친구에게 야 일어나 일어나서 밥 먹어 라는 행동도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운 것만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실제로 매운 캡사이신을 이용한 자극 중재도 있습니다. 이 매운 캡사이신 용액은 입속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감소시키고 음식물의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연하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이나 뇌졸중 환자들이 잘 삼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로 보고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에 이런 근거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잘 먹지 않습니다. 아, 오늘 속이 더부룩한 게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점심 안 먹을게 이러면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의식저하 환자를 생각해 볼까요? 의식저하 환자분들은 스스로 잘 삼키지 못하기에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를 경장영양이라고 부르고 있죠. 경장영양 환자들은 흡인성 폐렴 발생률이 2.4배, 사망 위험이 1.8배 높다고 보고됩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경장영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흡인성 폐렴, 이와 관련된 나머지 두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류는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역류되면 이를 밖으로 뱉어버리거나 다시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저하 환자들은 아니죠. 의식저하로 기침이나 삼킴 기능이 떨어진 경우 식도관략근이 잘 다치지 않아 위식도 역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L튜브가 삽입된 경우에는 식도관략근은 열려있기 때문에 역류의 가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토와 역류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나요? 피딩 환자에게 공급한 영양액이 입 밖으로 나왔을 경우 우리는 의사에게 단순하게 환자가 뽀미팅했어요 라고 노티할 수 있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뽀미팅은 위 내용물이 강한 복부 압력으로 인해서 입 밖으로 배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뱉어내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반면 입 위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역류입니다. 위 내용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와 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증상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토할 때는 우리 몸의 후두개가 닫힙니다. 하지만 역류할 때는 후두개가 닫히지 않습니다. 뽀미팅은 음식물을 입 밖으로라도 배출시키지만 거꾸로 올라오는 역류의 경우에는 그대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환자의 현재 증상이 구토냐 역류냐에 따라서 흡인성 폐렴 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맞은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증상을 올바르게 봐야 그에 맞춘 치료도 적절한 법입니다. 물론 역류가 됐을 때 기도로 들어가서 기침만사가 유발돼서 뽀미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침만사가 없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구토든 역류든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장 영양을 했을 때 적어도 한 시간만큼은 자극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역류나 구토는 복강 내 압력 증가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괜히 금식해서 경기 나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경장 영향을 한 환자분들은 이 피딩액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자극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만약 시술이나 검사 등으로 환자를 이동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피딩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침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밥을 잘 못 먹잖아요. 이처럼 의식저하 환자가 뇌 기질적인 문제로 딸꾹질을 계속하고 있다면 피딩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행동 모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간호중재들입니다. 또 한 가지 역류와 구토의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위 내용물 증가입니다. 뭐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너무 많이 먹여서 토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마지막 비밀은 소화되지 않는 상태 알아차리기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는 소화액이나 경장 영양액이 소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위에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장 영양 시 영양액 조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2시간 정도면 소화됩니다. 하지만 4시간 이후에도 위장에 영양액이 남아있는 상태, 이를 우리는 위배출 지연이라고 합니다. 위배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쉬운 중재는 자세입니다. 한때 서서 먹는 식당이 이목을 끌기도 했었죠. 환자를 일으키지는 못하므로 최소한 똑바로 앉혀드려야 합니다. 이후 의료진의 관심사는 위배출 지연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 잔류 용적을 측정해서 평가합니다. 위 잔류 용적 말 그대로 위에 남아있는 양으로 위 잔여량이라고도 합니다. 소화가 잘 되어 있는지 위 잔여량을 측정해 보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위 잔여량은 주로 주입된 영양액 또는 물 또는 분비된 위액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색깔도 영양액처럼 노란색, 위액처럼 초록색으로 관찰될 수 있죠. 사람의 위 용적은 팽창에서 한 1리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은 그 팽창 능력이 더 뛰어나겠죠. 하지만 위로 주입된 영양액이 그 한계점을 넘어버린다면 자연스럽게 역류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우리는 환자의 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넣어줄 때 이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위 잔여량 측정은 주로 관장용 주사기를 튜브에 넣어서 리거질 해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해보죠.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얼마나 남아있으면 피딩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빼낸 것은 다시 넣어줘야 할까?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200ml입니다. 문헌에서는 잔여량이 보통 150에서 400ml의 범위가 위 배출 지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200ml를 기준으로 그보다 적으면 마일드, 그보다 많으면 소화불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피딩이 홀드 될 수 있던 것이죠.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피딩 프로토콜에서도 위 잔여량 체크가 200ml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이는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꽤나 많으므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아린자 선생님 영상에 친절하게 정답이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 잔여량은 피딩을 하기 전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피딩 진행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위 잔여량 측정과 평가는 경장 영양을 시행하는 간호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지만 과연 일반 병동에서 환자에게 경장 영양액을 공급해주는 간병사라던가 보호자분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까요? 뭐 중환자실 간호사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반 병동에서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에게 L튜브 내추럴 드레인을 걸었을 때 곧 최대 1리터까지 배액되는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에이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중증 상태로 악화되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마주해 보셨다면 경장 영양 쉽게만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그리고 정말 아쉬운 흡인성 폐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천천히 꼭꼭 씹어드세요. 연하 장애가 의심된다면 구강인두 자극법, 연하나 의식장애로 경장 영양을 시행하고 있다면 잘 앉혀서 소화를 격려하기, 위식도 역류 예방을 위한 자극 줄이기, 위 배출 지연을 알아차리기 위한 위 잔류 용적 평가하기, 이것들 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제주넘 튜브나 듀오데널 튜브와 같은 유문 후 수유, 위식도 역류 예방을 위한 점도가 높은 영양액 사용, 위 배출 지연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유문부 통과가 빠른 영양액을 사용하는 등 정말 많은 방법들이 최근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흡인성 폐렴은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쿨앤북.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환자를 보낼 때 우리는 간병할 사람을 구합니다. 잘 교육받은 간병사가 담당하면 좋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보호자 혹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 보호자분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면서 환자를 간병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분명 이럴 때 피딩에 관한 이해도는 서로 모두 다를 것입니다. 뭐 간호사가 알려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10명 넘는 환자를 담당해야 되는 일반 병동에서 간호사가 이런 것을 일일이 챙기기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흡인성 폐렴 환자가 발생한다면 다른 것 모두 제쳐두고 이 환자의 응급처치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흡인성 폐렴은 파괴력 높은 빌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압하는 히어로는 바로 예방입니다. 더 자세한 리스크 관리는 크랩북2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끝으로 속담 하나를 통해서 오늘 영상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린다.